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자, 많은 동물들은요, 살고 있어요. 하나의 삶을요. 근데 그거는요, 내가, 포고, 포고의 뜻은 뭐예요? 포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포기할 거라는 건데, 여기에 지금 우두가 들어갔다라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가정법이 들어가요. 즉, 나라면이라는 느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면. 이라는 가정법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면은 just as soon이니까 곧 포기를 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포고의 목적어입니다. 이 뜻은. 그럼 야생,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은 나라면은 포기할 삶을 살고 있대. 즉 나는 못 버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대요. 그다음에 여기 not because but because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비극으로 끝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접근 방법이 뭔가 끝없는 투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은 결국에는 늙어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잡아먹혀 죽거나 그렇죠. 자기 수명대로 사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생존 삶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굉장한 갈등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빙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의 목적으로 ing입니다. 그럼 시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스펜딩 보내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당연히 병렬구조는 이미지의 목적으로 ing 받으면서 병렬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정확히 따지면은 imagine의 목적어 얘도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시걸이 되는 것 그리고 보내는 거야. 그 너의 모든 생활을 spend 시간 ing죠. 싸우면서 보내는 거야. 다른 시걸들과 뭐에 대해서? 부스러기들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이것도 이제 경쟁이잖아. conflict.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주어고요.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만듭니다. 우리를 굉장히 행운으로 만드는 것. 우리를 굉장히 행운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요. 순전한 우연이라는 거야. happenstance라고 하는 거는 우연이라는 뜻이 있어요. 순전한 우연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진화했어요. 뭐 하도록? Be good. 좋도록. It's one another니까 서로서로. 그래서 서로서로 우리가 좋게 진화한 그러한 단순한 우연이 우리를 좀 럭키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우리는 good, 좋다라는 거야. 그리고 mostly가 대개는. 대개는 서로에게 우리는 좋잖아. 싸우지는 않잖아. 그래서 우리의 협력적인 nature,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떠한 무대를 세팅해줬어요. 어떠한 무대냐면은 진화에 대한 무대야. 근데 뭐에 진화냐면은 우리의 놀라운 뇌의 진화의 무대를 설정해줬다라는 거야. 뭐가? 이 협력적인 본성이. 여기 이게 나오잖아.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좋으니까 협력적인 이러한 본성이.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사회성이라는 거는 우리를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하게 만들었어.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하게는 이게 사실 importantly가 좀 더 맞기는 하거든요. importantly가 좀 맞는데 important로 나왔어요. 요거는 그냥 원문을 좀 따라가 주세요. 좀 더 중요하게는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시키는 건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연결시킨다는 거야. 인어 매너이면은 매너는 여기서는 방식이라는 뜻이죠. 그럼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야.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것은 굉장히 증가시켰어요. 우리의 지식을. 그리고 연산 능력을. 굉장히 증여시켜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인드와 남들의 마인드를 연결시켜줬다라는 거야. 우리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사회성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협력하려는 본능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죠. 이런 말들이. As a result, 그 결과 우리는 long ago, 오래전부터 우리의 포식자들을 뛰어넘었다라는 거 하는 거야. 우리를 사냥하는 포식자들을 어디에서? 사바나에서 우리를 사냥하는 포식자들을 뛰어넘었어. 오래전에. 그리고 이제는 홀딩,
잡고 있어요. 뭐를요? 대부분을. 뭐의 대부분? 파프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병원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병원균. 병원균의 대부분을 at bay라고 하면은, bay는 많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들 좀 알면 좋은데, hold something at bay라고 하면은요, 가둬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둬두다. 또는 저지하다. 요거는 hold something at bay. 라고 하면 얘를 저지하다, 막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균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병원균은요, 그 병원균들은 아예요. 이거 병원균들이니까 아입니다. 그 병원균 병원균 아 왜 이러냐 다 마음이 급해갖고 병원균들은요 훨씬 더 큰 위협이라는 거야. 뭐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냐면은 프레데터가 그랬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냐? 그럼 여기서 그랬었던 거면은 뭐겠어? 여기에 생략된 거는 threat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레데터가 threat이었거든? 근데 병원군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은 거의 막고 있다라는 거죠.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그래서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우리는요, 더 이상 거의 절반의 아이들을 묻지 않는데 뭐 하기 전에? 그들이 어른을 달성하기 전에, 즉 어린이 되기 전에 거의 절반의 아이들을 묻지 않는다는 건 아이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진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잔인해. 야만적이야. 그러나 우리들 중 이러한 아이들, 뭘 가지고 있는? 좋은 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근데 어떤 운인데? To live in. 살. 어느 정도에? 이러한 설립된 그러한 민주주의 에서 살 수 있는 좋은 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용해 왔어요. 뭘 사용해 왔냐면은 도구들을 사용해 왔죠. 그래서 도즈가 복수니까 have가 오는 겁니다. 과거부터 쭉 사용해 왔어 도구들을. 근데 도구들은 어떤 도구냐면은 진화가 우리에게 준 도구야.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뭐를? 전례 없는 안전과 안전한 그리고 만족을 주는 그러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진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준, 그럼 여기서의 진화라고 하는 거는 협력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진화를 깔아줬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도구를 사용해 왔다. 됐습니까? 그래서 진화가 인간이 이러한 진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뭐 이점을 잘 이용해 왔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2강이고요. 빠르게 갑니다. 전문가들은 동의합니다. 데니아의 사실에서. 얘가, 왜요? 너무 빨라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타고난 본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아트에 대한. 그리고, 너가 그의 초기 작품을 보잖아요? 그럼 이것은 showed니까 드러난다, 보여진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사람은 본능, 감각은 없어. 재능은 없어. 근데 그거는 첫 작품을 보면 너 알아. 자, 그들은요, 또한 동의합니다. 전문가들은 동의합니다. 이 사실에서. 그가 되었다고. 가장 위대한 아메리칸 페인터 중에 한 명이 되었다고. 언제? 20세기에. 그리고 또 그가 현대 예술을 혁신화시켰다라고 동의한대. 어떻게 그는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갔을까? 그럼 포인트 B와 A는 뭘까? 그치? 여기는 약간 허접해서 고수로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자, 이것은 결과래요. 뭐의 결과냐면은 하드워크와 데디케이션, 헌신,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의 결과였대. 그러니까 얘는 노력파인 거지. 그지? 자, 이 사람은요 매우 사랑에 빠졌대요. 생각과 어떠한 생각? 아티스트가 되는 거에 대한 생각과 사랑에 빠졌대요. 그는 생각했죠. 뭐에 대해서? 아트에 대해서 매일 생각했고요. 그는요 아트를 매일 했대요. 당연히 여기 이시라는 것은 아트를 뜻하겠죠. 어렵지 않을까? 빨리 갑니다.
자,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그는요 굉장히 열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to take 하도록 만들었대. 뭐를? 그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야. And 그리고 멘토하게 만들었대. 그럼 여기서는 to take to 멘토입니다. 알아주세요. to take to 멘토입니다. 그럼 멘토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뭘 멘토하게 만들어? 그를. 즉 그를 가르치거나 좀 훈수두게 만들었다는 거지. 언제까지? 그가 마스터할 때까지. 모든 것을. 근데 어떤 모든 것이야? 마스터하기 위해서 거기 존재한 모든 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스터할 모든 것인데 there was니까 거기에 있었던 마스터할 모든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there was something to master. 이러면 무슨 뜻이야? 그냥 이 문장만. there was something to master. 이러면은 거기에는 숙달할 것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거기에 올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숙달할, 거기에 있었던 숙달할 그 모든 것을 마스터할 때까지 계속 멘트를 해줬다는 거지. 그리고 그가 시작할 때까지 뭐를 시작해요? 생산하는 것을. 뭐를요? 놀라울 정도로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때까지. 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심각하게 여겨주고 계속 멘토도 해줬다. 그래서 그의 이러한 쏟아부어진 그러한 페인팅들은 각각은 완벽하게 독특하대요. 허용의 때 그가 뭐하도록? 이끌어내도록. 뭘 이끌어내도록? 그의 무의식 마인드에서 이끌어내도록. 그리고 또 컨베이하도록. 뭘 컨베이해요? 이 느낌, 굉장히 넓은 범위의 느낌을 끌어내고 컨베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나는 was privileged 그러면 특권이 있었다라는 뜻이야. 뭐 할 특권이 있었냐면요. 볼 특권이 있었어. 쇼를. 뭐의 쇼? 이러한 페인팅의 쇼고요. 이러한 페인팅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이러한 페인팅이 되겠죠. 어디에서? 뭐 여기 뮤지엄에서. 뉴욕에 있는. 그래서 나는요. was stunned면은 그냥 정지했다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 힘과 아름다움에 의해서. 그 각각 작품에 힘과 아름다움에 의해서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빨리 끝내게, 진짜.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알겠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